안녕 여러분 퀴즈앤조이의 조이 선생님 그리고 진아입니다. 진아입니다. 이거 말하지 마. 알았어요. 자기가 말할 거예요? 알았어요. 퀴즈앤조이의 조이 선생님 그리고 미안해요. 근데 지난번에 ABCD 그 이름에 대해서 쭉 배웠었고 그리고 이제 쓰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이제 연습을 쭉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이거 자, 두 번째 시간으로 파닉스 이제 그 알파벳을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파닉스 배울 때는 지난번에 대문자 배웠기 때문에 이번엔 소문자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대문자하고 소문자 배워보는데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자음과 모음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말에도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걸 자음이라 그러고 아야, 어여, 아야, 어여 이거 알지? 아야, 어여 어이요, 우유 이거 알지? 응, 한글이 그렇지, 한글이 야호에서 배웠던 건데 그걸 모음이라 그러는 것처럼 영어에도 자음하고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한번 간단하게 배워볼게요. 자, 모음부터 배워보고 나서 자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요걸 모음이라 그래요. 자, A. 자, 읽어볼까? 요거 순서대로. A, E, I, O, U. 그렇지. 근데 요거를 한꺼번에 발음할 때, A, E, O, U. 이렇게 합니다. A, E, O, U. 자, 해보세요. 소리 내야지. 이상해. 소리 내보세요. 안 돼. 아에이오 요걸 이제 모음이라고 하고 이게 약간 다르게 소리 나기도 하는데 아에이오 그렇지 아에이오 부끄러워요? 괜찮아요. 아예 좀 다르게 소리 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발음이 아에이오이기 때문에 아에이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맞아. 아, 맞췄습니까? 아 이거 퀴즈 아닌데. 아, 그래도 참 우리 까먹었는데 오늘 우리가 소개할 과자는 소르까지 맛있다 꽃갈콘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과자인데 여기에 무슨 맛있다. 맛이 첨가되냐면 허니버터 맛이 첨가됐어요. 맛이 어때요? 달콤해요. 달콤해요. 허니버터 맛이 첨가된 새로운 꽃갈콘이에요. 또 하나의 야심작. 아 멋진 괜찮은 과자라고 생각합니다. 허니꽃갈콘으로 오늘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고 마칠 때마다 하나씩 줄게요. 알았어요? 하나씩 줄게요. 여섯 살 진아. 알았어요. 자 요거 옛날에 진아는 6살이요. 자 요게 이제 A인데 우리 이제 파닉스 배워볼 때는 그렇지 그랬지? 파닉스 배워볼 때는 이제 소문자로 배워볼게요. 소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소문자는 이렇게 약간 이 A가 찌그러진 것처럼 생겼는데 이상해. 요거 약간 이상해. 요거 좀 길게 됐나? 자 요렇게 됐는데 A라고 부르고 이건 어떤 소리가 에이. 나냐면 자 요거 요게 이게 뭐처럼 생겼었어요? 뭐? 요거 뭐처럼 생겼었어? 아 당근! 그렇지 당근이지 당근처럼 생겼었지? 당근을 자 봐보세요. 당근을 말한테 이렇게 줄 때 말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혀를 이렇게 쭉 내밀어봐. 그렇지 에 해봐. 그렇지 자 말잘 먹었다. 자 에 다시 소리 내야지. 에 그렇지. 자 이렇게 에 하면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소리 나갔냐면은 자 지금 하나 배웠어요. 에 소리가 납니다. 입을 크게 벌린 에예요.
에 소리가 나고 대표적인 단어 물론 이제 아가 이제 기본 단어 기본 소리이긴 한데 에라는 소리로 많이 나고 대표적인 단어 하나 배워본다면 ant가 있어요. ant ant라고 쓰는데 ant 따라해보세요. 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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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뭐예요? 소리를 내야지 소리 소리를 내야지 애기들이 들을 수 있어요. 아 ant 개미래요. 개미 그래서 개미 이렇게 놀이터에 가보면 놀 수 있지? 그 개미 ant 하는 것처럼 얘는 에 소리가 나요. 뭐, 애플도 있고 뭐 여러가지 뜻이 있죠. 자 그래서 a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배웠던 스펠링은 얘였지. 얘 뭐라고 불렀지? 식빵처럼 생겨서? 비만. 그렇지, 비만이 되니까 비였죠. 비. 비는 소문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소문자로는 이렇게 쓰고. 이상해. 이상해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봐봐. 봐봐. 잠깐, 이거 수업 중이네. 1. 이리. 그렇지.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쓰는 거 좀 연습해가지고 할 줄 아는 거 지금 잘난척했어요. 너무 쉬워. 소문자도 쉽고 다른 것도 쉬워. 그렇지. 아유 잘난척 전에 비 소리가 납니다. 비 소리가 나고 저는 비만이니까 그냥 비 소리가 나고 비니까 바비 비니까 여기 이제 비읍이 있잖아. 비읍이 있으니까 그냥 브 소리 나요. 브 해보세요. 브 아 이렇게니까 봐봐. 브. 봐봐 브는. 지금 누가 누굴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네. 그렇지 비읍이지 비읍. 비읍 우리나라 말에서 비읍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브. 봐봐 브는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보여줄게. 아이고 잘한다. 그렇지 이렇게 아주 신나게 잘 썼어요. 브 따라해보세요. 브 브브브 그렇지 브브브 하고 브브브 하고 대표적인 단어로 뭐가 있냐 볼 있지 볼 공 있지 공 공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볼 해보세요. 벨 그렇지 벨도 있고 볼도 있지 지금 유치원에서 벨이 공을 좋아해. 아 그래요? 우리 유치원에서 좀 배워가지고 아유 아는 척 진짜 잘하네. 볼 되겠습니다. 볼 브 자, 세 번째 볼트? 단어 한번 볼트? 볼트 알아? 자 몰라 자, 나도 자 A 발음할 때처럼 에 해봐. 에 그렇지 뿅 맛있다 맛있다요. 자 다음에 C는 자 이거는 어떻게 발음했었지? C 그렇지 시아처럼 생겨서 C였는데 이건 대문자 소문자 똑같아요. 약간 좀 원래는 좀 작게 그려야 되는데 C, C, C C라고 합니다. C C는 Cat Cat 그렇지 Cat이 있는데 어우 똑똑해. C는 씨앗인데 쌀 있지 쌀 쌀 있지 쌀도 씨앗이에요. 쌀도 씨앗인데 쌀로 술을 만들어서 술을 만들 수 있거든? 술 마시면은 술 한 잔 마셨어. 술 마시고 나서 어떻게 해? 술 마시고 나서 아 해요 크 해요. 그렇지 술 마시고 나서 어른들이 크 하지. 그래서 얘는 크 그렇지 크 이런 소리 나지. 그래서 얘는 크 왜 그래요?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그래요. 벼가 쌀인데 크 벼 껍질 까면 쌀이에요. 그렇지. 쌀이 나와요. 아 그래서 크 소리 나는데 대표적인 단어는 cat, cat, 고양이. 고양이, 따라해보세요. cat. 야, 야, 이거 좀 이따 줘서. 자, 빨리 오세요. 랭, 다음 주 올게요. 앉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C는 그래서, 크 소리가 나서, 대표적인 단어로는 cat, 고양이가 있습니다. cat, cat, cat. 오케이. 그, 잘했어요. 우리. G도 있잖아. G, G는 마우스. 아니. D. D는 이거 끝나고 다음 편에 할 거야. 자, 일단 여러분 안녕. 안녕. 오늘 A, B, C 했어요. A는 에. 에. 아, 모음 했지, 모음. 모음은 아에요. 해봐. 아에요. 그리고 A는 에 발음 나고. 아니.
그리고 B는 B, B, B. 그리고 아유. 그리고 C는 아유. 아유. 지금 진아가 약간 쑥스러워서 쑥스러워. 아유. 원래는 괜찮아요. 원래는 정상인데. 아유. 아유. C는 크 하니까 크 말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안녕. 안녕. Annyeong. 안녕. 자, 지난번에 A, B, C, 알파벳, 파닉스 했었고요. 이번에는 D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 여기 들어오도 또. 들어오도 또요. 자, D 대문자 뭐, 이렇게 썼었지. D 대문자 이렇게 썼었지. 어? 이거 뭐 닮아서 뒤통수 닮아서 D였지. 근데 요 소문자는 어떻게 쓰냐면 B랑 약간 비슷한데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이쪽으로. 아, 이거 B구나. 헷갈렸어.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D는 이렇게 됩니다. 아니 D는 이렇게 써요. D, B하고 반대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조이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인데 설마 이거 D를 틀리겠어요? 맞지? D 맞아요. D 맞고 이거는 뒤통수니까 뒤통수 할 때 뒤통수 이렇게 하잖아. 뒤통수 뒤통수 이렇게 하니까 이거 디귿이지. 그래서 느 발음이 나는 거예요. 해보세요. 아니. 느 해보세요. 이렇게 쓰는 거야. 1, 2, 3, 4. 그렇지. 알겠어요. 느 해보세요. 느. 디. 잘했어요. 드. 드. 잘했어요. 디디. 디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 맞춰보세요. 개. 개를 뭐라 그래? 캐시아 도그야. 3. 도그. 어이구 잘했어요. 뿅. 아. 에. 어이구 잘했어요. 자, 다시는 다시 줘요? 알았어요. 쏙. 뿅. 날짜 왜 이렇게 먹어? 자, 그 다음에 A, B, C, D. 그 다음에 E네, E. 자, E는, 자, 이거 뭐 닮아서 이빨처럼 생겨서 E였지? 이빨처럼 생겨서 E였는데, 얘는 어떤 소리 나냐면, 이빨이, 이빨이 빠져나와. 이빨이 빠지는 거는 어른이 이빨이 빠져요? 아이들이 이빨이 빠져요? 그렇지. 애가 이빨이 빠지지? 어른이 빠지냐? 애가 빠져! 예, 그렇지. 애가 빠져요. 그래서 이거는, 소문자로는. 애가 뭐예요? 예. 소문자로는 이렇게 쓰고, 애가 빠지니까, 이빨이 빠지는 건 애가 빠지니까, 애라고 소리 납니다. 아에이오 할 때 애. A에서 A는 좀 입을 크게 벌린 A고 얘는 좀 입을 작게 벌린 A예요. A. Air 할 때 A. Air. 그렇지. 입을 좀 작게 벌린 A예요. E자로 시작하는 거는 뭐가 있냐? 이거 있어요. 자, 우리 계란 후라이 먹는 거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달걀을 뭐라 그래요? Egg. 에이, 소리 내야지 너는. 에그. 그렇지. 에그. 에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에 발음이 나니까 이건 에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거는 에 발음이 나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나가 좀 기분이 좋아요. 오늘 뭐 좋은 일 뭐 있었지? 응? 오늘 기분 좋은 일? 깔콩 먹어서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약간 업돼 있어요. 업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A, B, C, D, E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알았어. 재미없게 해주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안녕. 안녕. 아, 하나 남았어. 요거 아직 하나 남았어.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지. F 따라해보세요. F 킬러 닮아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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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소문자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총 같아서. 그렇지. 총 같아서 F 킬러지. 총 쏘는 것처럼 F 킬러. 소문자로는 이렇게 쓰고 F니까 이거는 F니까 푸 발음이 납니다. 그대로 푸 따라해주세요. 푸. F니까 푸. 대표적인 단어로는 재미없어.
대표적인 단어를. 아. 재미없어. 미안해. 아, 조이 선생님이 깜빡했어요. 네. 그림 퀴즈를 까먹었구나. 그림 퀴즈. 그림 퀴즈를 까먹었어. 자, 요렇게 된 거, 요거 진화가 좋아하는 거. 자, 요거 진화가 좋아하는 거. 재미없어. 나나가 좋아하는 거, 요거 뭐예요? 재미없는 재미야. 요거 뭐예요? 아! 아니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말고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뭐 달려 있고 물에서 사는 거. 물고기? 그렇지. 정답. 물고기 되겠습니다. 아니 왜냐요? 어. 여기 이빨이고 여기 눈이고 여기. 그렇지. 이건 날개. 갈퀴. 날개. 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 영어로 뭐라 그러게? Fish. Fish. 오케이. 이거는 그래서 투 발음이 나고 Fish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셨겠지만 지금 제가 급하게 시작을 준비해가지고 하느라고 알파벳 가르치는 거, 소리 가르치는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연결어를 퀴즈를 내는 걸 까먹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단어가 좀 진화가 좀 재미없었잖아요. 재미없어. 그림을 안 그렸어. 그림 퀴즈를 빼먹었어요. 그림 퀴즈. 아이들은 아이들은 약간 그림을 이용해서 연상 퀴즈를 내준다든지 그런 것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 나도 안 하잖아. 미안해요. 재미없어. 미안해요. 그래서 fish. 아니, 그림 퀴즈 다음에 또 해줄게. 그림 퀴즈. 그림 퀴즈 해줄게요. 오늘 아참 오늘 개인기 준비한 거 있어요? 개인기? 개인기 하자. 자 좀만 기다려주세요. 개인기. 싫어 싫어. 싫어요? 오늘 갑자기 급 다운된. 급 다운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안녕. 아참 복습을 안 했네. ABC 했고 DEF 했습니다. DEF. D는 드 소리 나고 그대로 E는 이빨 빠지는 게 애니까 에 소리 나고 F는 F니까 F 그대로 F 소리 납니다. 사실 파닉스는 별로 그렇게 많이 따로 외울 거는 없어요. 거의 그대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휴, 미안해요. 재미없어. 퀴즈 그러면은 퀴즈 보너스 퀴즈 하나 낼게요. 보너스 퀴즈 너무 재미없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아 미안하네. 자 그러면은 펀게만 재밌잖아요. 알겠어요. 자 요거 뭘까요? 토끼? 자 요거 뭘까요? 알겠어요? 이상하게 그려. 알겠어요? 여기 발톱 있고 야옹이. 자, D로 시작하는 거예요, D로. D? 아우, 조이 선생님은 얘를 좀 싫어해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강아지? 그렇지! 정답! 강아지 정답이었어요. 누구였다? 난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그렸는데? 알았어. 아이고. 자, 강아지는 그래서 D로 시작하고 dog라고 부릅니다. 아이상해. 지금 지인아가 그림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어때 그림으로 하니까 재밌어요? 자 보셨죠? 어린이들은 글씨보다는 그림. 그러니까 두뇌학습법에서 이용하는 게 글씨보다는 그림을 이용하고 스토리가 없는 것보다는 스토리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평범한 것보다는 특이하고 재밌는 걸 이용해라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그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그렇지. 아이고 잘했네. 어린이들은 특히 이렇게 동작습법을 이용해주는 게 좋아요. 아이고 잘 그렸죠. 잘 그렸지? 제가 그린 거는 약간 좀 뚱뚱한 강아지고 진아가 그린 거는 아주 귀여운 강아지. 자 여러분 안녕. Thank you.
파닉스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안녕. 퀴즈 조이 해보세요. 안녕.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에. 그림을 이용하지 않았더니 아주 재미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림을 좀 이용해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A. A는 무슨 소리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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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무슨 소리 났어요? B는 B만입니까? B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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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C는? C는 씨앗. 쌀막걸리, 쌀막걸리 먹고 나서? D는? D는 D. E는 A가? A. F는? 시끄러워. F는 F키라니까 C로 발음. 자, 이렇게 했었고, A, B, C, D, F. 오케이, 오늘 세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만. 자. 자, 요거. 요거 지난번에 뭐 했어 했어요? 아! 뭐처럼 생겼었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거. 이렇게 봐봐. 이렇게잖아, 어? 그렇게 말고. 응? 봐봐. 이렇게 뭐였더라? 됐어 됐어 그래 그래 잘했어요. 그렇지. 이렇게인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친구 그렇지 그렇지. 아 친구 응 알았어 알았어 선생님 지워줄게. 이거 맞아? 응 알았어 잘했어요. 아니 뭐야 뜻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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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보여주지 않을게요. 다음에 더 잘해서 경우의 의미. 아, 그래서 이거는 G라고 지렁이처럼 생겨서 G라고 G라고 발음했었는데 G라가 이렇게 소문자로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씁니다. 소문자로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자 땅바닥에 지렁이가 이렇게 그리 지렁이가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지렁이가 이렇게 지나다녔는데 땅 그림 그렇지 그림 자 지렁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지렁이 그림처럼 생겼지 지렁이 그림처럼 생겨서 얘는 그 발음이 납니다. 얘는 G는 그래서 그 발음이 나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 자 잘했어요. 자 다음 문제 있으니까 아직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 문제 있으니까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자 얘는 지난번에 대문자 H 였지 H 다리처럼 생겨서 추운데 올라가면 추울 때 H 하니까 H였지 H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뭘까? 뿅뿅뿅뿅뿅 이게 뭘까요? 뿅 그렇지 정답 눈은 봄에 내려요 겨울에 내려요 겨울 잘했어요 아이고 잘하네 눈 내리면은 눈 내리면 어떻게 해봐 그렇지 입김 나지 다시 해봐 그렇지 눈이 올 때 해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흐 소리가 납니다 H는 흐 따라해보세요 흐 그렇지 우리나라 말에 히읗하고 같아요 그래서 흐 소리가 나는데 소문자로는 이렇게 쓰죠 이게 하나 여기 하나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흐 이렇게 쓰지 잘했어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퀴즈는 자 요거 대문자로 요거 어떻게 아이가 서 있는 것처럼 생겨서 아이였지 그래서 아이가 서 있는 것처럼 생겨서 아이였는데 이거 아침도 소문자로는 이렇게 써요 소문자로는 이렇게 쓰고 이건 영어 같은데 이거 영어지 당연히 소문자로는 이렇게 쓰고 아이 근데 이건 소문자인데 아이스크림 할 때 그렇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건 어른이 좋아할까? 아이가 좋아할까? 그렇지 몰라요 어른은
대표적인 발음은 아이유 할 때 이 발음도 나는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설명해 주세요. 아이유 하지마. 아이유 하지마. 알았어요. 아이 발음이 나겠습니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 아이. 따라해보세요. 아이. 애치네. 애치. 애치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눈이 아이가 놀고 있는데 이렇게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리면은 뭘 만들 수 있지? 눈사람, 눈사람. 그렇지. 눈사람 만들 수 있지. 눈사람 만들다가 손이 시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이 시려. 손 따뜻하게 해줘. 아니, 그. 어? 장갑 낄 거야. 장갑 껴도 손 시려면 해야지. 손 장갑 벗고서. 알았지? 그래서, 하니까. 여기 아이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게 히읗이 돼. H가 되지. 그래서 H는 흐 소리가 나지. 그럼 또 하나 뭐지? 아, 지렁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아유, 잘했어요. 자. 그랬어요, 지금. 그렇지. 그 소리가 나지. G는 지렁이 그림 알지? 바닥에다가 지렁이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해보세요. 그. 자, 여기다 지렁이. 자, 완벽주의야 또 우리 진아는. 완벽주의. 완벽하게 그려야 돼. 마음에 들 때까지. 잘했어. 어유, 완벽한 지렁이가. 그러지 마요. 쥐는 바닥에 지렁이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니까 그 소리가 납니다. 잘했어요. 안녕. 보여줬잖아. 안 보여. 이렇게 보여. 아, 이렇게? 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약간 오늘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림이.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 지난 시간에 파닉스를 조금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파닉스를 했었는데 A는 당근 받아 먹을 때 에 하니까 에 발음 나고 B는 B 비만. 그렇지. 비만이니까 B. C는 크. 술 마시고 크 하니까 크. D는 D니까 뒤통수. 그냥 그렇지. 뒤통수니까 드 발음 나고 E는 이는 이빨 빠지는 게 애니까 에 이빨 빠졌네 해가지고 에 발음 나고 약간 입을 작게 한 애야. 그다음에 에이는 입을 좀 크게 한 애고 에는 좀 입을 좀 작게 한 애. 그렇지. 에어 할 때 그런 에 되겠습니다. A B C D E F는 F니까 F 그대로 F고 G는 지렁이가 땅에 기어다니잖아. 이제 지렁이가 땅에 기어다니는데. 땅에 기어다니면 뭐가 생겨요? 그림처럼 돼버리지. 지렁이가 땅에 기어다니면. 그래서 그림이니까 그 소리가 나. 그 해보세요. 그렇지. 그 소리가 됐었지. 그리고 다음 오늘 할 스펠링은 자 요거 되겠습니다. 요건데 소문자로는 요렇게 쓰지. 자 대문자로는 요렇게 쓰고 소문자로는 요렇게 쓰는데 여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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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데 요거 말랑말랑한 뭐라고 뭐처럼 생겼다 그랬어? 말랑말랑한 거? 그렇지. 젤리처럼 생겼어요. 아, 젤리니까 즈 소리가 나요. 즈. 젤리니까 즈. 잘했어요. 젤리니까 즈. 알겠습니다. 아, 꽃가콘 뿅. 젤리니까 즈. 3초 안으로 못 맞추면 요거예요. 뿅망. 지난번에 알파벳 명칭하면서 거의 소리를 좀 배웠기 때문에 파닉스는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근데
내가 이기면 선생님 몇 번만 줘. 아유, 그런 건 안 돼요. 그거는 한다? 도리에 어긋나는 거지. 선생님을 뿅망치기로 때리는 것은 인류의 도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주세요. 그럼 혼나요. 자, K도 대문자랑 소문자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하면은 킹콩이랑 닮았다 그랬지? 응, 지읒하고 닮았어. 킹콩인데 킹콩이 배가 너무 고팠어. 킹콩이 요걸 캐먹었어요. 뭐게 볼까? 고구마? 딱, 고구마 말고 비슷한 거 약간 갈색. 고구마보다 색깔. 소금 찍어 먹는 거 있잖아. 그 감자. 그렇지! 정답 되겠습니다. 감자. 킹콩은 감자를 캐먹지. 감자를 캐먹지. 그래서 배. 아이들 진짜 왜 그래. 감자를 캐먹기 때문에 크 소리가 납니다. 해보세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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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표적인 단어는 뭐가 있어요? 감자. 아니, 감자가 아니라 K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킹 해봐. 킹. 킹이 무슨 뜻이에요?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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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몰라? 무슨 뜻인지? 응. 헐. 왜? 조선에, 조선 왕의, 조선 왕조에 뭐였어요? 킹. 왕. 왕을 뭐라 그래? 킹. 킹이잖아. 아, 참. 자, 그 다음에, 대문자로 요거였고, 소문자로는 요거였는데. 엘. 자, 요건 누가 앉아있는 거랑 비슷해? 여왕. 그렇지, 엘사. 엘사가 앉아있는 거랑 비슷하니까, 엘이라고 부르지. 엘. 엘인데, 엘인데, 밑에 이게 뭐가 있어? 리을이지, 리을. 리을이니까 르 소리가 납니다. 르, 르. 따라해보세요. 르. 르, 르. 르, 르. 르. 자, L자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단어. L자. 엘사. 아니, 그거 말고. L자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단어인데, 아프리카의 그 초원에 사는 거야. 동물원에도 있고. 제일 힘센 거 누구야? 3, 2. 엘리펀? 1. 제일 힘센 게 엘리펀트야? 그, 잠깐만, 이거. 힌트. 근데 이거 잡으면 안 되지. 아, 그럼 힌트. 퀴즈가 안 되지. 아, 힌트. 힌트는 호랑이만큼 힘이 센 거야. 3, 2, 아벨, 1. 더 힌트. 호랑이보다 힘 센 거. 치타? 치타가 힘이 세? 호랑이보다? 일단 요거 한 대 맞고. 아. 이러면 안 돼.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알았어. 퀴즈인데. L자로 시작하는 거야. 라, 라. 3. 엘라? 엘라가 뭐야, 이씨. 라자로 시작하는 거니까. 라? 호랑이랑. 라이온! 정답! 아, 라이온 왜 이렇게 못 맞춰? 아, 아까 L이라고 했잖아. 라이온.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J, K, L이 끝났습니다. J는 무슨 소리냐? J니까 Z, Z. Z. 그 다음 K는 감작해야 되니까 K.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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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L은 리을이 있으니까 르르르르르 소리가 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안녕. 자. Phoenix 중에서 M, N, O에 대해서 할게요. M은 이렇게 쓰는데 소문자로는 이렇게 써요. 자, M은 이렇게 씁니다. M은 이거 뭐처럼 생겼었어? 이렇게 높이 올라간 산? 그렇지, 산처럼 생겼었지. 산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백두산. 백두산 있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구름. 구름이 아니라 동물. 동물인데 음메 하는 거. 그 음메소. 한 단어로 하얀 털 있는 거. 양. 그렇지. 양이지. 양. 양이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엠메 한다 그랬지. 아닌데. 엠메 해봐. 아닌데. 그래서 요거 엠이라고 부르잖아. 엠메 이런데. 엠메 해가지고 요거 엠이라고 부르는데 엠이니까 엠이니까 여기 미음이 있잖아. 미음. 그래서 얘는 무 소리가 나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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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단어 뭐가 있을까요? 마시는 거. 하얀 거. 3. 물? 2. 물! 하얀 거. 3,
우유. 아, 그렇지. 우유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 Milk. Milk. Milk라고 하겠습니다. Milk. 오케이. M 끝났고. 맑고 있고 깔콩. N. 자, N 해볼게. N은 소문자로 이렇게 쓰는데 N은 소문자로 거꾸로 이렇게 쓴 것 같아. 이렇게 쓰는데 N은 자동차 엔진하고 비슷하다 그랬지? 근데 자동차 엔진하고 비슷한데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요거. 니은. 니은이 있잖아. 니은. 그래서 느. 느. 느 소리가 납니다. 니은. 느. 자. 기다리고 있어. 퀴즈 낼게요. 나나. 이거를 좋아해, 싫어해 할 때 좋아하면 yes, 싫어하면 뭐라 그럴까? 3, 2, 1. 땡. 아, 뭔데? 싫어할 때. 싫어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래요? No. 그렇지, no라고 하잖아. No라고 아, 하는데. 아, 그런 힌트를 안 줬잖아. No라고 하는데 스펠링은 어떻게 쓰냐면 N에다가 O를 붙여서 no. No라고 쓰게 되겠습니다. 자, N까지 했고 O가 있어요. O. 자, 다음은 O인데 대문자는 크게, 좀 소문자는 이렇게 작게 쓰는데. C. 자, 이거 뭐처럼 생겼다 그랬어? 여기 달걀. 여기 이빨. 이빨 있고. 이빨. 그렇지. 입처럼 생겼잖아. 입을 동그랗게 해봐.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불러? 오라고 부르고 소리도 아이오우 할 때 오라고 소리가 납니다. 아이오우 이게 뭐야? 모음인데 나중에 복습할 때 아이오우 아이오우 하는 거 아이아오이어 이거처럼 모음이야. 아이오우 아이오우 그 뭐 이거 웃겨? 응. 아이오우 이게? 자, 오는 아이오우 이게 엄청 아이오우 오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었지? 오렌지. 오렌지. 그렇지. 오자로 시작하는 거 오렌지 있었지. 오자로 시작하는 거 오렌지. 오렌지. 자, 오렌지. 여기 있었으면 안 돼. 아,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오렌지 여기 있네. 오렌지. 좀 약간 오렌지. 강하게 발음 날 때 오가 약간 강하게 발음 날 때 어떻게 발음 나? 오렌지라고도 한대. 그래서 오렌지. 오렌지. 오가 강하게 발음 날 때는 어나 아 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RNG. 소리는 RNG지 RNG. 그래서 O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세 개 배웠으니까 안녕. 안녕. P자 똑같아요 얘도. 대문자 소문자 똑같은데. 피, 그렇지. P. P 소리가 나지. P. P고 P니까 얘는 P. P니까 이거 한글에서 P니까 P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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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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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가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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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자, 요거 뭐처럼 생겼어요. 요거. 요거 뭐처럼 생겼어요. 응? 뭐야 그게? 뭐처럼 생겼어요. 피자? 피자 아니에요. 여기 점점점점 동물인데 이게 큰 동물이잖아. 여기도 숨을 쉬어. 숨. 동물? 돌고래? 돌고래가 이렇게 코가 이렇게 생겼어? 코가 이렇게 돼지? 생긴... 그렇지. 돼지 되겠습니다. 돼지. 돼지 영어로 뭐라 그러게? Pig. Pig. 오케이. Pig에서 P 소리가 나니까 P-I-G라고 쓰죠. P. 야, 니만들 먹지 말고. 자, 그 다음에 Q는 이렇게 쓰고 자, 소문자로는 이렇게 써요. Q는 얘는 뭐 닮았었어? 동물 뭐 닮았었어? 나무늘보. 아니, 나무늘보가 아니라 이렇게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막 산에 가는. 그렇지, 다람쥐 생겼잖아요. 다람쥐를 Q! Q가 하니까 Q. 허영이 조이 선생님 그래. 조이 선생님. Q니까는
이것도 큐니까 크 소리 나요 그대로 크 크 크 크 크 큐로 시작되는 거 뭐였지? 큐로 시작되는 거? 아 Q-R-S-T-U-A-W-S-Y 자 요건데 요건데 왕 옆에 여자 신하. 여자 여왕을 뭐라 그래 영어로 여왕 그렇지 여왕 여왕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퀸이라 그래요 퀸 그래서 아... Q는 뭐 맞출 게 없잖아 맞췄잖아요 뭘 맞춰 응? 뭘 맞춰 어 다람쥐 자 요거는 지난번에 야씨 알았어 알았어 역시 속이 역시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소문자로는 요렇게 쓰고 요거 뭐처럼 생겼었어? 여기 눈 있고 킹콩 킹콩이 아니라 새인데 이렇게 밤에 날아 밤에만 이렇게 움직이는 새 그러기 복숭이 3 부엉이 그리고 부엉이지 부엉이인데 부엉이는 알을 낳아요? 새끼를 낳아요? 알 그렇지 알을 낳았었지 설마 이건 알 알인데 이거는 르 알이니까 알에 리을이 있으니까 이건 르, 르 소리가 납니다 르르르르르 소리가 나는데 예 먹으면 되죠 아 요거 르 소리가 나는데 요 요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요거 핑크색인데 요거보다 좀 더 진한 색을 뭐라 그래요? 레드 그렇지 레드 똑똑하네 레드 빨간색이지 빨간색 빨간색을 레드라 그러는데 레드 할 때 요 알자가 맨 앞에 있죠 그래서 르 소리가 납니다 따라해보세요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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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정확한 발음은 저기서 하도록 하고 알까지 했고 알까지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 갈게요 네 안녕 코카콜라 입술아 안녕. 안녕. 제이는 젤리처럼 생겼으니까 즈 발음이고 K는 킹콩이 감작해야 되니까 크 발음이고 L은 엘사가 엘사의 리얼 있지? 그러니까 르 발음이니까 르고 M은 엠메 하니까 미음이 있으니까 미음이 있으니까 미음 소리 나고 N은 자동차 엔진처럼 생겼으니까 니은이니까 뭐가 있어요? N 소리가 느 소리가 납니다 O는 O니까 당연히 O 소리가 납니다 Orange 좀 강하게 하면 오렌지인데 Orange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Orange P는 P는 돼지콧구멍 돼지콧구멍 돼지콧구멍에서 피가 났어요 그래서 돼지를 뭐라 그래? Pig 돼지콧구멍 해봐요 선생님 피그 피그라 그러니까 아니 피그. 제가 해줄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 뭐하십니까 지금 방송 찍고 있습니다 피그 피그 큐는 다람쥐처럼 생겼으니까 다람쥐 시작할 때 큐 그러니까 크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R은 잘 들려요 잘 부엉이 R을 나니까 R에 리얼이 있지 리얼? 여러분 잘 들리죠? R에 리얼이 있으니까 르 소리가 나게 되겠습니다 르 자 그리고 오늘 할 거는 S예요 S는 대문자 소문자 똑같이 써요 S 어스. 똑같이 어스. 쓰는데 어스. 자동차가 운전 면허 시험을 칠 때 이 코스가 있어요 이걸 무슨 코스라 그럴까? S코스 그렇지 S코스라 그래 S코스라 그러고 S니까 스 발음이 나겠지 S코스? S코스 S코스니까 스 발음이 나고 이거 있지 여기 너무 재밌고 친구들도 많고 맛있는 급식도 나오는 데를 뭐라 그래? 코스? 저기 봐 급식도 나오는 데를 뭐라 그래? 급식실도 있고 교실도 있고 3 2 교실? 1 땡 급식실 급교실
급식실도 있고 교실도 있고 교장 선생님실도 있고 이런데 전체 다를 뭐라 그래? 복도? 학교. 학교를 영어로 뭐라 그래? 학교. 학교는 영어로 school 되겠어요. school. school. 수 발음이 나니까 맨 앞에 s가 있고 school 되겠지. 어? 퀴즈 스쿨 할 때 그것도. 그렇지. 퀴즈 스쿨도 퀴즈로 공부하는 스쿨이다 그런 뜻이야. 선생님 맨 처음에 이름 지었던 거. 퀴즈 스쿨. 어? 지금 어린이 학생들이 보고 있어요. 아? 티. 자, 영어는 뭐처럼 생겼었어? 티셔츠처럼 생겨서 티 발음이 났었지? 아니요. 티니까 트지 뭐. 트. 트고. 트고. 자, 요거 뭐예요, 요거? 요거 뭐예요? 뱀? 아, 지렁이? 지렁이 아니고. 색동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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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처럼, 사자처럼 힘 센 거. 제기요? 사자처럼 힘 센 거. 3. 타짜로 시작하는 거. 타. 3. 타이롱? 타이롱? 타이롱이 뭐야? 내가 지어낸 언어.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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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이거는 여기다 G-E-R. 아니, 그렇게 안 생겼는데. 타이거 이렇게. 일부러 문제 어렵게 내려고 이렇게 한 거지. 선생님 원래 그림 잘 그리잖아. 봐봐요, 타이거랑. 타이거는 사자예요? 타이거는 사자였나? 호랑이. 호랑이. 라이언이, 라이언이 저기지. 라이언이 사자고. 아, 이거 아니고요. 지금 잘 그린다. 어, 착한 호랑이인가 보네. 웃고 있어. 점점 이상해진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네. 네, 잘했어요. 이거 호랑이래요. 호랑이. 아이고 아주 그림에 아주 소질이 많은 학생이네. 자. 대충 그렸어. 아. 갑자기. 아. 알았어, 조그만 거 줄게요, 조그만 거. 자, 아이, 너무 쬐끔이에요. 자, 좀 더 큰가. 자, 요거는 뭐처럼 생겼었어요, 뭐? 여기 손잡이 있고 컵처럼 생겼었지? 밀크 컵. 그렇지, 컵에다가 을 담아 먹으니까 우유니까 유. 유인데 잘 봐봐, 이거 뭐야? 우산? 어, 그렇지. 우산이에요, 우산. 아. 우산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왜 영? 모르지? 어. 따라해보세요. 영어 단어 중에 제일 웃긴 단어야. 엄브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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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브렐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맨 앞에 U자가 쓰여요. 그래서 U는 원래 소리는 우 소리가 나는데 어로 많이 쓰여요, 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U가 맨 앞에 쓰여서 umbrella 되겠습니다. umbrella. 어, 해봐. 어. umbrella. 어. umbrella. 응, 알았어. 자, 여기까지 하고 안녕 여러분 수고했어요. 이거 뭐야 근데? 애초에 잘못. 아, 코딱진 줄 알았네. 이따 볼게. <안녕! 웃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었냐면 아, 알았어요, 앉으세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으면 제이 배웠어요. 제이는 젤리처럼 생겼고 젤리처럼 생겨서 제이라고 부르고 제이니까 지 소리가 납니다. 케이는 케이는 뭐처럼 생겼어요? 킹콩. 킹콩처럼 생겼는데 킹콩이 킹콩이 감자 캐 먹지. 감자 캐 먹으니까 감자 캐야 되니까 무슨 소리 나? 캐야 되니까 크 소리 나고. L은 어디가? L은 엘사가 앉아 있는 것처럼 생겼지. 엘사가 앉아 있는 것처럼. L이니까 르. Fox. 르 소리 나고. Fox. 소리 맞춰. 갑자기 Fox를 해. M은 M하니까 무 소리 나고 N은 엔진이니까 window.
아, 저기 봐. 엔진이니까 문제 되나?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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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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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그 다음에 S는 S 안다 S니까 안 소리나? S니까 S 그렇지 S 소리 나고 T는 T니까 T 소리 나고 U는 U U는 U는 아 U 컵 컵 우유 컵 우유 컵이니까 umbrella 그렇지 umbrella umbrella 오 소리가 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window 5개 남았어요 window, 마지막 5개 fox umbrella 아니 영어 좀 안다고 씨 자 마지막 5개 남았어요 마지막 5개 남았어요 window만 알겠습니다 window fox 자 이거는 소문자 대문자 똑같아요 소문자 대문자 똑같아요 이제 승리의 V이지 승리의 V V 해봐 V V 승리의 V니까 이건 무슨 소리 날까? V 소리 날까? V 소리 날까? F 소리 날까? V 그렇지 승리의 V니까 V 소리가 나게 되겠습니다 쉽네 응 쉬워 그 다음에 요거 Window 이것도 대문자 소문자 똑같아요 W W 두 개 있으니까 아, 엉덩이가 W 엉덩이가 두 개 있으니까 W니까 W 내 엉덩이야 그런 뜻이야 W W 자 커피 한 잔 마셔 W인데 W인데 얘는 뭐예요? 그 집집마다 이게 있지 이거 뭐야 집집마다 이게 있어 이게 없는 집은 Window 없어 그렇지 Window Window 잘했어 아 알았어. 자, 윈도우니까. 큰 거야. 휴. 윈도우. 그러니까, 위 하니까, 우 소리가 나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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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장. 자, 우 해봐. 우! 우! 그렇지. 윈도우 할 때, 우 소리가 납니다. 윈도우는. 그 다음에 얘네 안 하는지 모르겠네, 얘네. 얘는 대문자, 소문자 똑같아요. X. X인데, 그, 그룹 알아? 엑소? 응. 알아? 벌써. 본 적 있어? 응. 어디서? 뮤직비디오에서? 아니, TV에서. TV에서? 유튜브에서 봤구나. 응. 엑소가 어떻게 쓰냐면, 엑소 이렇게 써요. 엑소. 엑소. 엑소 이렇게 쓰는데, 이 엑스는 엑소니까, 크스가 소리하네. 크스. 엑스. 따라해봐 엑소 엑소 아 왜 촌스러워 촌스러워 야 촌스러워도 이걸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지 엑소 엑소니까 이게 뭐야 엑소 엑소니까 얘는 크스 소리가 나요 크스 크스 소리가 납니다 자 마지막 두 개 남았어요 마지막 능에 아 근데 단어 똑같아 이거 똑같아 무이 아, 이거 뭐 찾아냈어? 아빠들 출근할 때 입는 거 교복? 교복 아빠가 출근할 때 교복을 입냐 와이셔츠 그렇지 와이셔츠잖아 아. 와이셔츠 여기 이렇게 땡땡땡 버튼 이렇게 있고 이거 와이셔츠잖아 와이 와이셔츠인데 이 와이셔츠는 와이지 와이셔츠 와이셔츠 따라해봐 와이셔츠 와이셔츠 자 그래서 얘는 무슨 소리가 나냐면 이 소리가 나요 이 Y로 시작되는 단어 뭐 있지? Y로 시작되는 단어 아 이거 있네 Y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아니요 봐봐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Y S I'm 비슷하네 비슷해 비슷해 S 비슷해 비슷해 Y S 노예 반대말 비슷해 응? 노예 반대말 예 그렇지 예스 잘했어 예스 아. 자 이거 봐봐 이 Y가 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예스 이렇게 된 거야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잘했어 자 마지막 우에 자 요거는 뭐였어 요거 생각나 선생님 브라질요 누구야 응? 브라질요
이제 브라질리오가 해요. 진짜요? 아, 학교에서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말이야. 이거는 똑바로 앉았어. G. 이거는 G, Z인데 G라고 소리 지브라! G 지브라! 자, 요거는 G! 지브라! 어디서 배웠어, 이거? 영어 수업에서. 요거는 O가 두 개 붙으면은 O가 두 개 붙으면 O 소리가 나거든? 오, 오. 이거 어떻게 읽게? 지브라! 지브라가 아니라 이거 뭐야? O 소리 나니까. G에다 O 소리 나. G가 되지, G. G? 아, 주스, 주스? 아니, 그 주스 할 때 주는 이거보다 약하고, 이건 주인데, 주 안에는 뭐가 있냐면,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여기 뭐라고 할까? 3, 우리? 2, 호랑! 그렇지. 호랑. 다행이에요. 동물은 뭐라고 불러? 이거, 먹어달라고 영어로. 동물은 주라고 불러요. 자, 다음날 되나?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자, 오늘 이것만 하자. 오늘 많이 했어. V는 V니까 V. W니까 W. X. X니까 Q. Q. 오빠들이 하는 거 그렇지. X. 춤춘. V. V. 이런 노래 부르면서. No comment. No comment. 아직 연습이 좀 덜 돼서 그래요. 자, Y는 Y이셨습니까? 무슨 소리나? 아, 선생님, 저희 아빠 와인 먹는데. 와인, 그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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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Z는 Z니까, Z니까 동물은. 제가 피는 거 소리가 나요. 이거 피는 거? 자, 일단 피리봉지로 피를 해보세요. 자, 좀 봐. 야, 이제 인사해야지. 일단 제가 파닉스를 이렇게 좀 하긴 했는데 정말 파닉스를 이렇게 하긴 했는데 좀 미흡한 적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고등학생들 영어 가르치는 사람인데 초등학생 갑자기 파닉스하고 막 ABC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좀 부족해가지고 경험이 좀 부족해가지고 미흡한 적이 많은데 이제 일단은 파닉스까지 했으니까 다음부터 이제 영어 단어를 암기를 하는데 역시 초등학교 단어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고등학교 단어를 선생님은 많이 해봤는데 고등학교 단어를 아마 할 때는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뭐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요즘에 애플리케이션 좋은 게 많더라고. 핑크퐁! 특히 핑크퐁! 그렇지. ABC를 이렇게 배운 다음에 쓰는 연습하는 거나 발음을 이제 습득할 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애플리케이션하고 핑크퐁 같은 유료 애플리케이션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ABCD 명칭과 파닉스 소리 암기하는 거 해봤는데요. 자, 다들 수고들 많으셨어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 ...인데요. 특별 수업인데 뭐냐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연결어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게 영어를 좀 읽을 수 있어야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ABCD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파닉스가 익숙하지 않아서 오늘 읽는 연습 먼저 한번 쭉 해보고 갈게요. 봐봐요, 과자. 자, 오늘 퀴즈에 이용할 과자는 이게 어디 거냐? 해태 건가? 해태 제과에서 나온 아이밀크. 요즘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좀 호불호가 갈리는 아이밀크 같은데 저는 좀 이게 초유 맛이면서 맛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요 안에 봉지를 조그맣게 들어있어요. 양이 좀 적은 게 좀 단점인데 초유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몸에 좋은 거니까 믿고 먹어야지 뭐. 그치? 그리고 하고 이거는 아이비 크래커 내겠습니다. 아이비 크래커. 그리고 이거는 저번 ABC 그리고 우유.
목걸이 어울리고 좀 준비했어요. 자, 파닉스를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는데 이거 먹어볼래요? 참아야지. 무조건 먹으면 친구들도 지금 얼마나 먹고 싶어. 아, 친구들이 아니라. 자, 파닉스 사람... 먼저 해볼게요. 파닉스 여기 A는 에, 에 원래는 이제 아 소리가 나는데 약하게 C는 나서 크. 다 했습니다. 지금 해봐. 모음은 자음은 하나만 소리가 나지만 모음은 여러 가지가 소리 나니까 아, 친구들이야. 아나 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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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A 아예요 아예요 A 이건 여기 뭐 물었어요? 아예요 크래커가 물었어요. 아예요 A 소리가 날 때 아예요 A 아예요 A B는 B C는 크크 그렇지 크크크 크크크 되겠어요. 자 D는 드 E는 E는 에 아예요니까 에 그 다음에 F는 F니까 F. F 그렇지 F 되겠습니다. F니까 F 선생님 잘 보이게 새로 뽑았어요. 잘 보이죠? G는 G G 소리도 나지만 그림 그리는 거 생각해서 그 그 다음에 아 진짜 이제 잘릴게. 자 G부터 다시 하자. 자, G는 지렁이 닮아서 G 또 그림 그리는 거 생각해서 크 그. H는 흐니까 흐흐흐 흐 히읗 그 다음에 I는 I나 E 소리가 납니다. I나 E 소리가 들어나요. 아이스크림 할 때 그 I 아이스크림 J는 주스 할 때 주 K는 킹콩 할 때 크 L은 L사니까 L, L, R 하고 구별해야 돼요. L 강하게 라이온 할 때 R. 라이온. 그다음에 M은 M은 M, M, M 미음이지. 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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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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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니은 소리. O는 야. O는 O는 크게 네, 근데 강하게 발음할 땐 아, 약하게 발음할 땐 오 되겠습니다. 아 소리가 날 때도 자 P는 P P니까 P Q는 Q니까 Q니까 Q R은 R이니까 R 사실 파닉스라고 해봤자 별로 외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개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는 S는 S니까 S T는 T니까 T, U는 U니까 U, U인데 우유, 우유 해. 컵 생각해서 어 발음도 난다고 했었지. 컵 생각하면 저 몰래니까 그거 같아요. W는 U, X는 키스. 이렇게 이게 끝인데 한두 Y, Y는 Y니까 E, Z는 G는 G니까 Z 소리가 나요. 여기 몇 가지만 추가할게요. 좀 자주 나오는 것들. 자, 5가 참 어렵네요. 두 개, 5가 두 개 모이잖아. 5가 두 개 있으면은 누구냐? 오, 눈알 탱이. 눈알 두 개가 모여가지고 우가 돼요. 따라해보세요. 우, 쥬 할 때 Z O O니까 쥬가 되거든. 또 이것도 있어요. 이가 두 개 모이면은 이빨이 두 개 모여서 이가 돼요. 이. 또 이 A가 합쳐지면은 예! 이 A가 합쳐져도 이 발음이 납니다.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SH 같은 거, CH 같은 거. SH는 S랑 H랑 합쳐지면 C가 나고 C랑 H랑 합쳐지면 Ch 소리가 나요. 이런 거 몇 가지만 알면은 뭐 크게 C라고 하셨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퀴즈 들어간다. 이제부터 퀴즈 들어갈게요. 네. 자. 아, 복습이에요? 퀴즈, 복습 퀴즈 되겠습니다. 아유, 힘들다. 저절로 하품이 나오네. 자, 요거 읽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네. 선생님이 샘플을 몇 개 보여줄게요. 자, B잖아. Book이에요. Book인데. Book? Book인데, B잖아. B니까. B니까 우리나라 말에 뭐예요? 비는 비는 비 온다. 비읍이지 비읍. 그지? 또 오가 두 개 모이면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에 아니 오가 두 개 있으면 우 우라 그랬지.
자, 봐봐. 비읍에다가 오가 두 개니까 우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K는? K는? 크. 크지? 그럼 여기다 크를 여기다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읽어보세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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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한글이 아니잖아요. 한글이 아니지만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는 게 편해요. 전 처음 배우는 거 아닌데. 처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자, 피잖아. 네. 피니까 우리나라 말은 뭐야? 피. 피읍. 피읍이지. 피읍에다가 이는. 이. 아에이오우니까. 아. 아. 에. 에지. 에. 에니까 이렇게 되겠지. 태. 그 다음에 에는. 우리나라 말에 뭐랑 비슷해요? 엔 뭐? 엔. 엔. 엔진. 엔. 엔진이니까 엔진에 펜. 니은이지, 니은. 자, 읽어보면 펜. 어떻게 돼요? 펜. 펜이 되지, 펜. 펜에다가 펜슬. 이제 펜슬이 되는 거예요. 연필. 자, 이제부터 퀴즈 펜슬. 들어간다. 퀴즈 되겠어요, 퀴즈. 자, 맞추면 이거죠. 아이비. 맞추면은 아이비 크래커 먼저 먹을 거예요, 아니면 그거 먼저 먹을 거예요? 아이밀크. 아이밀크 먼저 먹을 거예요? 네, 맛있으니까. 자, R E D예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 R E D. R이니까 무슨 소리예요? R이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말에? 저 봐요, 저 여기. R이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R이니까 무슨 소리 나까? 이응. 아니지, R은 르르. 르에다가 이는? 이는 짝대기. 이. 아에 이오니까? 아에. 에지 에. 에. 그다음에 에. 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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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읍. 디는 디귿이지, 디니까. 렛. 렛. 렛 이렇게 됐네. 자, 근데 지금 렛 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썼는데 뒤쪽에 모음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으에다가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으에다가. 그러면 으에다가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 응? 어떤 말? 뭐라는 말이에요? 레에다가 레까지 맞았고 그 다음에 디귿에다가 뒤에 모음이 없을 때는 디귿에다가 을을 여기다 갖다 붙이라고요. 응? 디귿을 여기다 써. 여기다 쓰고 으에다 갖다 붙여. 소리가 없을 때는 무조건 으에다 갖다 붙여. 레드. 그렇지, 레드. 빨강. 그렇지, 레드 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레드. 레드. 물론 우리나라 말이랑 발음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배우는 게 뭐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이제 영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거 해볼까요? 요거? 한국인. 그린 해보... 아니, 이거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초록. 그린은 말해버렸으니까 이거 해볼까? 이거 APPLE. A는 무슨 소리? 에. 에. 그 다음에 PP. PP. PP는? 드. 푸. 푸. 푸니까? 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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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지금 받침을 무조건 맨 밑에다 쓰는데 받침은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자음 모음이 있을 봐봐, 때만 봐봐, 이거 피읍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자음 그 이제 무조건 밑에다 맨 밑에다 쓰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돼요. 잠깐만 설명 좀 해줄게.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무조건 밑에다 쓰는 게 아니라 자 좋아. 자 좋아. 자음 하나랑 자음이 뭔지 자, 알지? 아에이오 빼고 네. 나머지가 다 자음. 아, 자음 하나랑 에이, 모음 오, 하나 있을 때는 파 이렇게. 자음 하나랑 모음 하나랑 있을 때는 자음 하나 쓰고 모음 하나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고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나올 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마스크 자음 모음 자음이 이렇게 연속해서 나올 때는 자음을 밑에다 붙여주면 돼. 근데 보통 그 다음에 모음이 있을 때는 그 모음에다 갖다 붙여주면 돼. 선생님 이거 좀 주세요. 제가 쓰고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자 에. 요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까 했던 거 APPLE. APPLE는 어떻게 될까? E에다가 E에다가 P에다가 P에다가 LE인데 요게 LE가 뒤쪽에 E가 맨 뒤에 올 때는 E가 약하게 돼가지고 으 소리가 나요. 여기 그렇지. 으에다가 F. 그렇지. F. 풀. 그렇지. 정답. 먹어. Apple. 그렇지. Apple. 사과. 사과 되겠습니다. 애플.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렇지, 스티브 잡스가 만든. 자, 하나 아이밀크 하나 먹으세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빠밤. 보여줘. 이게 무슨 누구 이거 그림이에요? 뭐야? 이거 뭐지? 어, 흘리지 마. 이게 뭐였지? 마이크를 안 들었어. 응? 뭐해? 아빠 이거 다시? 아니 괜찮아, 잘랐는데. 야, 마이크 봐봐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보이신가? 아 이거 거꾸로구나. 엥? 거꾸로가 봐봐, 이거는 어. 패티예요, 패티. 패티? 네네네, 잘했어.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우유예요. 우유예요. 자, 요거는 요 뒤쪽에 뒤쪽에가 좀 쉬우니까 요거 해볼게요. BERRY. BERRY. B는 무슨 소리예요? B, 그렇지. E는? E는 아예요. 아. As, 에. 에. E는 에. 배. 그 다음에 RRY. R은? R은? 모르겠어. R, R, real. R, real. 그 다음에? Y는 Y, Y니까 무슨 소리? E지, Y. E? 어. E. 그렇지. E. 그러면은 Bell E? Strawberry. 그렇지. 정답. Strawberry, Strawberry. 잘했어요. 먹겠지. 이거 먹을지 번갈아 가면서 먹을 거예요. 알았어요. 자, 다음 문제. 내가 요. 아, 일단 먹으세요. 아이고, 크래커 하나 먹으세요. 두 문제 다 하나씩만 먹자. 너무 자주 먹는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만뚱뚱해지니까. 괜찮아요? 알겠어요. 학교 가면서 뛰어가니까, 아니, 학교 가면서 빠른 거 가서 운동하잖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자꾸 먹기만 하면 친구들이 기다리고 또 먹고 싶어지잖아요. 네. 자, 문제 낼게요. 먹으면서 풀어주세요. 자, DY, DOG예요. D. D는 뭐예요? D. D니까. D, D, D. D. D긋이지.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O. 잠시만요. D긋에다가 O. 그렇지. 그 다음에 G. 오. G는? G는? G가 무슨 소리였어요? G. G도 되지만 그림 그리는 거니까 그. 그렇지, 그지, 그. 이렇게? 그, 응. 이렇게요? 응. 그, 그, 기억. 아. 그냥 그 옆에다 쓰면 돼. 강아지! 정답! 쉬워, 어려워? 쉬워요. 쉬워요? 자, 다음 거 해볼게요. 왠지 너. 자, P예요, P. P는 무슨 소리? 두 문제당 하나씩 먹을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P요? P는? 투. P, P인데? 아, 브. P. 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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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읍. P읍? 아. P니까 P읍이지. P니까 P읍. 뚜껑이 떨어졌어요. P니까 P읍이고, I니까 I는? R. I는? 아이도 되지만 이 발음이 나지. 이. 이따 찾으세요. 그 다음에 G는 Pig. 정답. 어이구 잘하네. 자, 다음 거 해볼까요? 이거 먹어도 되죠? 두 개 맞췄어요? 네. 그럼 먹을 거를 옆에다 두세요. 이따 먹게 한꺼번에 먹게. 먹고 싶을 때 먹어도 되는데. 자, 그 다음 거 지금 풀고. 먹겠습니다. 그러면. 어, 자 문제 들으면서 먹으세요. D예요, D. 네. D는 뭐예요? D, D, D. D? D. 드. 드지, 디귿. 그 다음에 U는 우도 되지만 뭐도 된다 그랬어, 컵처럼 생겨서. 우. 우도 되지만 컵처럼 생겨서 컵이니까 어도 되지. 더. 그렇지, 어지, 더가 되지. 더에다가 CK. CK는 무슨 소리예요? 기다려봐요. 더. C나 K가 무슨 소리야? C나 K. K는 안 돼. K는? 아, 크. 크! 붙여봐! 더 크?
더크? 서클? 다크서클? 다크서클 아니고 덕. 가봐요. 덕. 아, 안타깝네. 덕은 오리 되겠습니다. 오리 안 배웠어요? 네. 아, 덕은 오리예요. 다른 아, 이거 진화가 있었구나. 동물이라서. 이거는요. 크롱이에요. 크롱이에요. 말썽꾸러기 크롱. 말썽꾸러기 크롱. 자, 다음 거 해볼게요. 네.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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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니까. B니까. 제, 제. B. B. 헷갈려요. B. B니까 비읍이지. 그 다음에 E니까. E는. B. E는. 막대기. E는. 아이오우 할 때. 아. 에. 에. 그 다음에 AR인데 네. A가 뒤쪽에서 약하게 발음해요. 그래서 R 이렇게 돼요. R? 읽어보세요. Bear. 정답! Bear. 아! 그 곰? 그래요. 곰이에요. 자,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M. M은 뭐예요? M. M? M. M은 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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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니까.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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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N이 아니라 M. M. 네. M니까 미음이지 미음. 미음. 미음 쓰고 그 다음에 O니까 미음에다가 O니까 메. 네. O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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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N이니까 그건 이응이고 O를 써야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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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말해봐요. 미음에다가 오를 써야 돼. 미음에다가. 기다려봐요. 여기 약간 보여주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지금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아니 그냥 여기다 써. 여기다 쓰는데 이렇게 살짝 보이니까.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살짝 보여 밑에가. 여기다 쓰면은 보여요. 이렇게. 보이게 크게 써주세요. 대신 크게 써주세요. 보이게. 그렇지. 미음에다가 오를 써야죠. 오. 그렇지. 그 다음에 니은이잖아. 니은. 니은. 아니 그냥 놔둬. 그냥 놔둬. 니은? 니은. 니은이니까. 그렇지.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 미음. 미음 오늘 합쳐봐. 아니지. 얘를 여기다 붙여야지. 얘를 여기다 붙여야지. 몽. 그렇지. 몽. K-Y-K-E-Y. 몽키. 정답. 몽키 되겠습니다. 그렇지. 개인기. 멍키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 응? 과자 하나 더 줄게. 과자 하나 더. 끼끼. 끼끼. 잘했어요. 자, 요건 잠깐만. 아이고, 어때요? 할만해요? 네. 처음이라서 좀 어렵지만. 멍키. 대충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멍키 좋아해요. 자, 이거는 네. H는 무슨 소리예요? H. H. 모르겠어. 흐. 흐니까. 휴. 그렇지. 그 다음에 A니까. 에. 그 다음에 헬로 N N N에다가 D니까 디귿하고 마지막에 무조건 으라 그랬지. 핸드. 그렇지. 핸드. 그 뭐예요? 핸드. 핸드 몰라? 네. 아 이거 안 했구나. 핸드. 악수할 때 쓰는 거 핸드. 아 손. 손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지금 단어가 안 한 부분이니까. 진아가 한 부분을 꼭 영상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진아가 했던 부분 해볼까요? 자, 요거 해볼까요? 진아가 했던 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알겠어요. 어리니까 6살이니까 까칠천 다니니까. 궁금하지 말고. 왜? 자, 요거 보세요. A B A B O예요. A B O. A는 약하게 발음 날 때는 어 발음 나요. 약하게 발음 날 때는 어. 아, 이거 두 개로 잘라야 되겠다. 좀 길게 했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연습이니까. 어에다가 그 다음에 비읍. 비니까. 아니 어. 뒤에다 붙여야지. 뒤에다. 어? 뒤에다 붙여야지. 그렇지. 그 다음에 오가 강하게 발음 날 땐 아. 아. 그 다음에 유는 우. 뒤쪽 뒤쪽 뒤쪽. 그렇지. 그 다음에 티긋이니까 티. 티긋. 티니까 티긋. 밑에다 붙여야지 밑에. 순서대로 붙이는 거예요.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이거 뭐였죠? 이거는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무조건 이응 쓰면 돼. 이응. 어. 어. 바. 풋. About. About. About 되겠어요. About. About. 오케이? 무시니까 이렇게 써야 돼. 그렇지. 티켓을 아까 맨 뒤에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다 잘못 붙여서 그래요. About.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A. A니까. A. A. 그 다음에 C는 에 쓰고 C는 크.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크는 그렇지. 뒤쪽에 가야지. 순서대로 써야 돼. 에 크에다가 그다음에 티그 티니까 티니까 그렇지. 그럼 읽어 보세요. 에그. 에그가 아니라 액 액트. 액트. 무슨 뜻? 몰라요. 액트. 이거 했잖아. 액트. 뭐예요? Ant, 개미의 행동. 그렇지. 개미의 행동 되겠습니다. 근데 왜 개미는 안 배워요? 개미는 아는 거 아니야? Ant 몰라? 네, 몰라요. 오케이. 연기예요? 뻥이에요. 저 알아요. 아, 알아요? 개미예요. Ant. 지금 오늘은 일단 연습이니까 오늘은 일단 두 개만 더 해보고 끝낼게요. 두 개. 두 개.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B예요. B. B는 뭐예요? 에? B. 네? B는 우리나라 말에 뭐랑 비슷해요? 비읍. 비읍.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우리나라 말처럼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비읍이니까 브. 그 다음에 A가 약하게 발음 나서 어가 돼요. 그 다음에 L이니까 L이니까 리을. 읽어보세요. 멀르. ball 되겠습니다. ball. ball 뭐예요? 아, 이거 벌잖아요. 근데 이게 어가 아니라 여기서 오 발음이나 오랑 비슷하게 돼서 ball이 돼요. ball. 자, 이거 읽어볼게요. 이거. 이거 읽어볼게요. 머리예요. 이거 읽어볼게요. 밑에 거. C. C. C는 뭐예요? 크. 크. A니까. 어. 크에다가 A, E. A가 여기서 A 발음이나 A, E. 이 그다음에 그렇지. K 2니까 크에다가 으 발음 나서 케이크 되겠습니다. 케이크. 케이크. 대충 알겠어요? 대충 알겠어요? 네. 이렇게 대충은 알겠어요.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더 익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닉스하고 그다음에 영어를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사실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이거 제대로 못 읽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걸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그래서 막 스펠링도 틀리고 발음도 엉터리고 막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어렸을 때 이걸 파닉스를 좀 제대로 읽는 법을 좀 제대로 배워야 되고 손동작은 안 해도 돼요. 손동작 중요하지. 손동작 제스처니까. 그리고 행동 이 나중에 발음기호 책에 이제 발음기호라고 나와 있는데 발음기호를 보면서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어리니까 발음기호까지는 안 하고 대충 이렇게 보고 어떤 단어인지 이제 알 수 있게 읽는 연습을 좀 해봤어요. 자, 요거를 복습을 하면서 한 번에 몰라도 앞으로 하면서 조금씩 하면 되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주도록 해주세요. 안녕. 안녕.